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 심영랑님의 종목입니다. ENF 테크놀로지 가볼게요. 자, 이 종목이 매수 가격이 6월 7일에 매수하셨다고 하네요. 33,300원에 10%입니다. 매수하고부터 계속 하락하고 있네요. 이거 계속 가지고 가도 되나요? 하셨는데, 아, 이거 진짜 그러네요. 아니, 6월 7일 매수가가 그때 고점이었습니다. 네. 그 뒤로는 뭐 계속 은봉인데요, 이거? 아, 3만원대 이탈했고, 아, 이러다 보니까, 아니, 어떻게 타이밍이 이렇지? 야속하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하락 여기서 멈출까요? 알아보죠. 자, PB님, ENF 테크놀로지입니다. 이거 어떻게 기가 막히게 고점에 매수를 하셨고요. 계속 밀립니다. 이 정도면 멈출 때가 안 됐나 싶기도 한데, ENF 테크놀로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? 네, 거의 다 내려왔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아, 좀 되게 안타까운 내용인데요. 이게 아무래도 가장 높은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셨고, 추세적으로 더 상승할 여지가 있는 종목이었는데, 그 뒤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우선 6월 7일에 이제 시세가 왜 나왔느냐 하면은 HBM용 이제 타이타늄 시가격 개발했다라는, 예전에 개발했다라는 사실이 좀 계속해서 부각되면서 시세가 조금 분출을 했었거든요. 결국은 이제 이 종목은 이 내용이 좀 부각된다라고 하면은 시세가 계속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게 좀 핵심입니다. 근데 최근에 지금 보시면은요, 차트상으로 보시면 조금 체크를 해볼 부분이 60일 이동평균선, 장기 이동평균선 부분까지 거의 다 내려와 라는 거거든요. 지금 이 정도 가격까지 내려왔으면 이 구간부터는 반등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뭐 중요한 골자입니다. 선을 조금 더 올려서 얘기하더라도 주가 레벨업 전에 있었던 횡보 구간까지도 이제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 구간부터는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지금 매도에 대한 고민은 하지 마시고요. 매도 대신에 오히려 이제 뭐 반등에 대해서 이제 기대를 하시는 것이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하고요. 만약에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뭐 둘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28,000원, 26,000원 이렇게 두 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현재 이 10% 비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26,000원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5% 매수, 그리고 이제 60일선을 지키지 못하고 더 흘러내린다라고 하면 120일선인 26,000원에서 5% 더 매수해서 20% 맞춰서 가시는 것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뭐 최근에 이제 반도체와 관련해서 뭐 장비주가 좀 더 잘 가죠. 아무래도 소재주보다는.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조금 고려는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좀 여지가 장비주 대비해서 조금 덜하다는 거지, 업종 자체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을 못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. 그러므로 조금 더 기다리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.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매수가까지 다 왔다라고 하면은 이 뒤에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이 되실 거예요. 이 종목 보시면은 만약에 33,300원 매수가까지 올라왔을 경우에는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더 홀딩하고 기다리시는 점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. 만약에 본전까지 왔을 때 한번 종목 교체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반도체 소재보다는 장비 쪽으로 한번 교체해보시는 거 가능하다는 점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ENF 테크놀로지였습니다. 내려올 만큼 내려온 것 같고 다양한 전략들을 언급해 주셨는데 네. 소재 말고도 장비 쪽에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다는 점 같이 기억을 해 주시죠.